아우 진짜 짜다. 아우 소금 좀 털자. 같이 오랜만에 점심을 가족들하고 먹었는데 미역국에 수육에 뭐 이렇게 먹었는데 소영이 좀 용돈도 주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용돈 그동안 없었는데 용돈도 주면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사고 좀할수 있게. 그전에는 뭐 살려고 하면 막 물어보고 해야 되고 좀 눈치 아닌 눈치를 봐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500원 정도 쳐서 한 일주일에 한 3,000원 책정을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좀 헷갈리고 계신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용돈 개념은 이걸로 자취방 세 내고 전기세 내고 가스비 내고 공과금 내고 뭐 내고 교통비 내고 옷사 입고 그게 아니고 뭐 사달라는 것 대충 다 사주고 하는데 눈치 안 보고 쓸수 있는 돈 개념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소영이가 생각을 못했나 봐. 그러니까 내가 이걸 생각하게 된 계기가 이제 어떤 친구가 성적이 좋아가지고 엄마가 10,000원을 줬대 용돈으로. 근데 내가 용돈이란 얘기를 듣니까 나는 용돈을 안 줬네. 그래가지고 용돈을 줄까? 그럼 얼마가 적당하지? 근데 용돈이라는 게좀 약간 빠듯해야 재밌거든. 그래야 고민도 하잖아 예산에서. 그래서 하루에 500원에서 뭐 하면 되지 않을까? 소영아, 너 용돈 받을래? 그러니까. 그럼 내가 뭐 해야 돼? 이러면서. 아, 그냥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그래? 근데 왜 주는 거야? 계속 경계심을 늦추잖아. 왜 주는 거야? 그냥 너 쓰라고. 너도 뭐 사고 싶은 거 있는데 다 물어봐야 되니까 불편하잖아. 너 사고 싶은 거 그냥 안 물어보고 아무거나 사. 너 사고 싶은 거다 사.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네. 이러더니 계속 밥 먹는 내내 용돈 얘기를 해. 용돈을 뭐 하면은 뭐가 어떻고 뭐 저거 어떻고 뭐 용돈을 받으면 용돈 기입장부터 사서 쓸 거고 뭐 금액적인 부분은 뭐 하다가 맞춰보면 될것 같고. 그런 게 있거든.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집에 좀 많아가지고 못 사게 하는 경우가 있어. 뭐 예를 들어 뭐 몰랑이 펜을 사고 싶은데 아 집에 펜이 많으니까 사지 마라. 그러면 그것도 그렇네 이러면서 또안 산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자기가 사고 싶으면 사고 아 이게 어떻게 해서 안 쓰게 되는지를 체험을 좀 해보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수영이 또 이제 피아노 친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 사이에 또 이제 병원 가서 요즘 환절기라 피부과가 밀려있더라고. 나 예약을 안 하고 가서 한 1시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무실 뭐 나온 김에 집에 가기 좀 모여가지고 사무실 와가지고 약 바르고 뭐약 먹고 지금 켰어요. 한 3시, 4시 반? 그래서 아 어차피 오늘 휴방했는데 다시 또 키인다고 해서 그거를 또 보너스 격으로 편하게 하면 당연히 좀 그렇겠지만 어차피 또 휴방이니까 7시에 합방하기 전에 그냥 카드나 까야겠다. 카드나 까야겠다 이랬더니 태환 씨가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마. 그러지 마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 그러지 말래. 스팀 게임 알아보래. 그 할인하는 거 많으니까 스팀 게임 재밌는 거좀 알아보라고. 아니 어차피 오늘 휴방이고 난 카드팩 까는 게 제일 쉬는 거다. 아 그러지 마라. 아난 요즘에 카드팩 까는 게 제일 재밌거든. 아 그러지 말래. 아 알았어. 그럼 저녁은 그럼 뭐 먹지? 신호등 먹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좋다. 그래서 신호등 시키려고 했는데 안 팔아 주변에. 후르츠 치킨 안 팔아가지고 그 소랑이 치킨 KFC 그거 시켰어요. 한 버킷 8조각. 근데 둘이서 먹으면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오리지널 3조각 추가해가지고. 양념이 좀 맛없다는 평이 있거든. KFC 치킨은 그냥 오리지널 크리스피 뭐 이런 게더 맛있다. 근데 오랜만에 양념인데 맛있다 뭐 이런 평이 있더라고요. 극구 만렬까지는 안 했다고? 그러면 카드팩 까도 돼요? 야 맛있겠다. 오리지널 3개 이걸 잡아. 야 이걸 잡아. 이거 카드팩 보관하면 되겠다. 일반 카드 여기다 보관하면 되겠다. 왜냐면 자꾸 쏟아지거든. 일반 카드팩 보관함. 태환 씨 그거 찢어지지 않게 먹어요. 일반 카드 보관해야 되니까. 지금 뭐라 한 거야? 저 사람이? 지금 맛있는 치킨을 앞에 두고 뒤지고 싶나? 너 이거 덩이라고 했냐? 먹어보고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매운데요? 맵고 달아. 한국 치킨 같아. 미국 치킨이잖아. 한국 치킨 같아, 맛이. 그리고 왜 살이 없냐? 이거 순살로 시켰나, 내가?
되게 진해 소스가. 어우 거의 그냥 뱅쇼 만드는 급으로 소스를 그냥 실전 압축해가지고 펴발랐네. 이거 잘 물에 씻어가지고 집에 있는 뭐 닭 튀겨가지고 하면은 네 마리까지는 펴바를 수 있겠는데? 진짜로? 진짜 진해. 누텔라 같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호평을 받고 있는 거야? 너무 진한데. 이거 먹으면 이걸로 가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어우 어우. 그니까 단맛과 짠맛이 냉전 체제라서 미친 듯한 군비 경쟁을 해버렸어. 진짜로. 그래서 자기네들도 너무 가속이 붙어가지고 지나쳐버렸어. 어느 기점을. 단맛이 너무 세니까 짠맛으로 잡아야지. 짠맛이 또 세졌어. 짠맛이 세니까 단맛을 잡아야지. 아우 이걸로 넘어가겠다. 오리지널. 아 이건 뼈가 있네. 그래 이거야. 얼마나 좋아. 짜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얘도 스스로 상대할 자가 없으니까 그냥 아휴 더 이상 어? 극단적으로 짜질 수가 없겠구나 하고 이제 그냥 멈추는데 얘는 단맛이 있으니까 자, 달고 짜고 일강체제 안주한다. 독보적인 일강체제 안주해. 양강체제 미친듯이 싸운다. 어 기름이 어떻게 이 기름 이거 기름을 통과해가지고 아래 깔리지? 얼마나 맛있었으면? 이거 오리지널인데 KFC에 오리지널 말고도 막 여러가지 있더라고요. 아 블랙라벨 그게 뭐야? 나 그거 시킬려다 말았어요. 블랙라벨은 좀 프리미엄인가? 아 블랙라벨이 순살이야. 그래서 블랙라벨에다가 바른거야. 어우 이거 진짜 마법의 양념이야. 그치? 처음에 이게 KFC가 우리나라에 딱 왔을 때 어우 어떻게 이 닭을 이렇게 만들지? 이렇게 맛있게? 나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거. 아 잊었다. 잊을 수 없는 것인데 잊어버렸어요. 상호명을 잊어버렸어요. 무슨 수입 그 미국 가수가 만든 브랜드가 있었거든? 치킨 브랜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 기름이 엄청 흠뻑 들어가 있는 구운 치킨인가? 뭐 아무튼 그런 거였어. 되게 맛있었어. 케니 로저스! 케니 로저스야. 잠깐 나왔다가 사라졌어. 처음 든다고? 조지 포먼 그건 알죠? 조지 포먼 그 뭐였더라? 오븐이었나? 아 조지 포먼 그릴은 알죠? 되게 유명한 그 복서 조지 포먼. 무하마드 알리 선수를 이긴 조지 포먼 처음 들어본다고? 무하마드 알리는 아시죠? 알리를 이긴 사람 아니야? 그니까 챔피언 먹고 목사님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다시 나이 엄청 아, 40 후반이었나? 아무튼 뭐 50이었나? 아무튼 그렇게 돌아왔는데 조지 포먼 그릴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엄청나게 그 베스트셀러로 팔고 엄청 유명한 레전드인데 왜 모르지? 조지 포먼을? 알리한테 졌어요? 아 그래? 이제 아시겠죠? 어디 가서 이제 복중 얘기하는데 잘 몰라 내가 만약에 그 조지 포먼 그릴 아시죠? 하면서 이게 쓱 들어와 토크에 그러면 돼. 근데 누가? 요리 얘기해 쓱 들어와. 조지 포먼 그릴 아시죠? 누가 기독교 얘기해 쓱 들어오면서 조지 포먼 목사님 아시죠? 누가 롤 얘기해 아 알리 개사기네 하면 쓱 들어오면서 그 알리한테도 진 조지 포먼 아시죠? 이게 블랙라벨? 차이를 못 느끼... 아 근데 나 이 양념 불호 나 불호야. 근데 왜 쏘랑이야? 검은 호랑이 해잖아 2022년이. 그래서 톡 쏘는 호랑이란 뜻인가? 쏘이? 아 쏘이! 간장! 간장 소스! 쏘랑이라고 하지 말지. 대놓고 그냥 그거 하지. 검정 호랑이 치킨 2022 검정 호랑이 치킨. 내가 또 그거 신기해가지고 검색했거든. 흑호! 흑호가 있어. 호랑이가 갈색 바탕에 검은 줄이잖아. 그치? 백호는 흰 바탕에 검은 줄이잖아. 흑호도 있어. 흑호는 갈색 바탕에 검은 줄이 두꺼워. 두꺼워서 많이 차지해. 그래서 갈색이 별로 없어. 그래서 되게 까맣게 보여. 흑호 있어 실제로. 근데 봐봐 사신수에 우백호 좌청룡 뭐 있지? 현무 뭐 주작 이렇게 있잖아. 백호는 이미 있는 생물이란 말이지? 그럼 나머지도 실제로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나머지 멸종돼서 그런 거지 실제로 있을 수도 있다. 아 그런 얘기가 있어.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야.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좌청룡이 모켈레 은벤베라고 생각해. 아프리카 서쪽. 어우 진짜 짜다. 어우 아우 이게 진짜 소금탕이야. 콘살레드랑 같이 먹어야 된다고. 근데 콘살레드를 먹으면 이 소금이 없어져? 아니잖아. 그냥 나를 속이는 거잖아 맛을. 이 소금이 다 들어오는 거 아니야 내 몸에. 아 진짜 손으로 집어먹어서 짠 건가? 옛날에 깨 털듯이 어? 소금 좀 털자. 후추랑 소금 좀. 크리스피는 맛있어? 아 오리지널이 유독 짜대는 거야. 이거는 이제 김치찌개 먹을 때 넣어가지고 기름 보충도 하고. 보통 돼지 비계로 기름 내잖아. 비계 대신 이거는 딱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진짜 극과 극이다. 여긴 또 짜지도 않아. 엄청 퍽퍽해. 어우 무슨 북아프리카 해변가에 있다가 갑자기 내려오니까 사막이 펼쳐지는 것 같네. 깍지를 내가 너무 처음에 깍지를 그냥 콜랑 벗겨 먹었어. 그지? 우리나라 치킨은 이런 거 이제 퇴출됐거든? 옛날에 있었어. 퇴출됐어. 이거 없어 이제 요즘 브랜드 치킨에. 이 구간이 없다고. 나 진짜 오랜만에 느껴보는 거야 이 구간. 내가 이거 최근에 먹어본 거 백숙에서 먹어보고 그 백숙은 여기가 그냥 녹아있어. 하도 팔팔 끓이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맛있어 사실 백숙은. 그래서 소금 찍어 먹으면 괜찮아. 야 근데 여기 진짜 오랜만인데 닭 자체가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신호등 치킨은 안 팔아요. 멕시카나가 있는데 그 멕시카나가 안 팔아. 근데 내가 만약에 사장님이라도 안 팔 것 같아. 이해는 돼. 왜냐 신호등 치킨 그냥 후르츠 치킨 아무 정보 없이 그냥 시켰다가 항의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후르츠 치킨 하나 주세요 전화 와.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예 예스.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시는 것도? 아니 괜찮아요 저 후르츠 치킨 주세요. 저 그거 먹을 거예요. 유튜브에 검색을 한번 해보셨나요? 아니요? 그럼 검색하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시겠어요? 아니 괜찮아요 후르츠 치킨 주세요. 저 그거 먹을 거예요. 친구들이 한번 먹어보래요. 맛있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내드려. 바로 전화. 하면서 그런 거 한번 걸리면 내가 사장님이면 안내 문구나 뭐 전화나 혹은 메뉴에서 뺀다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전화도 아니야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지? 앱으로 시켜. 설득도 못해 앱으로 시키면. 그러니까 빼지. 엄청 뻑뻑해.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너무 젖어있다 지금. 꿀떡꿀떡 넘어가는 것만 먹어가지고 목이 간사해지고 혀가 젖어있다 지금. 나의 초심 되찾아준 KFC 칭찬해. 아우 이거 콜라 이거 한 캔을 다 먹어버렸는데 아직도 이 가슴살이 이만큼이나 남았네. 티본 가슴살 한쪽만 먹었어요 지금. 우가슴 하나 남았어. 치킨 한 조각 먹으면서 왜 이렇게 호들갑 떨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호들갑 제일 안 떠는 사람 누구 있죠? 이창호 구단님이 드셔도 아니 뭐 실례지만 돌부처 오승환 선수가 드셔도 한마디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퍽퍽해. 굉장히 퍽퍽해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닭가슴살 이거 헬스할 때 먹지 않아? 튀긴 것도 아니고 그냥 삶아서? 인정해야 돼 진짜. 이거 봐 이 결이 느껴져요? 쭉쭉 찢었지. 제대로 찢었지. 근데 나 갑자기 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방금. 갑자기 깡패가 쳐들어와. 한 두 명 정도 거실에 있는 태환 씨를 제압하고 여기를 들어와. 난입을 해 생방송 중에. 또 깡패가 갑자기 씨앙 너 지금부터 호들갑 떨면 죽여버린다잉 이러면 또 호들갑 안 될 것 같긴 해. 그 호들갑 안 될 것 같긴 해요. 묵묵히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콜라도 지급을 안 해. 그래도 그냥 불만 없이 묵묵히 먹을 것 같아. 그 생각하니까 불만이 싹 사라지네요 진짜로. 아무 생각 없네 그냥 먹게 되네. 이거는 이따가 게임하면서 중간중간 집어먹을게요. 그때가 얘가 더 빛을 발할 것 같아. 내가 지금 먹으면은 얘한테도 못할 짓이고 나한테도 못할 짓이야. 그리고 이게 또 우습게 봤어요. 지금 네 조각 먹었거든요. 저 침착맨 강동구 대표 푸드파이터 침착맨이 내 조각에 좀 힘겨워하는 모습이 좀 나오는 거 보면 치킨이 일반적인 치킨은 아니야. 원 플러스 원 하면 개 털렸겠네요? 그 말 취소해. 나는 음식한테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 이게 진짜 영심이 노래 알죠? 내 영심이 노래 진짜 굉장히 그 가사가 멋있다고 생각하거든? 사춘기를 가장 잘 표현한 청소년기를 가장 잘 표현한 갖고 싶은 것도 나는 영심이. 근데 그 가사가 좀 잘못됐어. 그 영심이 가사가 해봐 실수해도 좋아 넌 아직 어른이 아니니까. 어른도 근데 실수해도 돼 사실. 근데 다만 어른은 감당해야 돼. 실수해도 되는데 책임은 져야 돼.